국립부경대학교는 18일 오전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8월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부경대는 이날 학사 927명, 석사 306명, 박사 90명 등 총 1,32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.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학부 성적 우수자로 엄태윤 학생 등 16명이 총장 표창을 받았고 이혜지 학생이 총동창 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. 부경대는 지난 16일부터 각 단과 대학과 학부과별로 학위복 대여를 진행해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날 행사를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했습니다. 장영수 총장은 이날 학위 수여식사에서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인재가 어제의 일에 얽매여 내일을 준비하지 않거나 혁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활약과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여러분이 어제를 버리고 내일을 만들어가며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자신은 물론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더욱 멋진 부경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. 세상이 지향하는 환경과 평화, 정의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.